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충남 논산에서는 제30회 연산 백중놀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 아홉 마당에 걸쳐 옛 모습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양명진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30일 연산 장터에서 진행된 백중놀이는 지역 민속놀이의 지원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옛 현관복을 차려입은 박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과 천여 명에 이르는 시민이 참여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연산 백중놀이 정기공연은 올해로 30회를 맞았습니다. 연산 백중놀이에서 상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백중놀이는 논매기로 행해지는 두레일을 마치고 두레 잔치의 일환으로 닷새에서 여새 정도 잔치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각 분에 따라 150여 명의 지역민들이 놀이를 시연하고 있으며 가락은 주로 금강을 경계로 경기도 충남북이 통용되는 웃다리 농악의 장단을 사용합니다. 연산 백중놀이는 연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보존에 의해 해마다 음력 7월 15일쯤 행해지는 민속놀이로 전국 민속놀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연산 백중놀이는 기싸움, 기세배, 농신제, 앵마귀 소리, 효자 효보 포상, 불효자 징벌, 5번 머슴 포상, 머슴을 지게 가마에 태우고 놀기, 뒤풀이 등 9개의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층과 연령을 초월한 지역 화합을 이루는 연산 백중놀이. 우리의 옛 정서를 다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CNB 시민기자 양명진입니다.